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영훈 도정 이제 핵심 참모 입장에서는 예. 이제 안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 아니십니까? 아, 저 아니고 예. 아, 아니죠. 예, 리얼미터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특별히 도지사의 어떤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별로 없었다. 단 하나가 이제 예. 인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아, 예, 예.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좀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그 네. 의미가 담겼다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데 같은 100일인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거 언제 하긴 하는 거야 하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지에 대한 열의도 그만큼 식어져서 오차범위 내가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오차범위 바뀌어서 예, 예.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고 제가 보도되자마자 열심히 또 퍼나갔습니다. 아 반대하시죠. 참 제2공항에 대해서 네, 시사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요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 여론조사 내용 중에 우리 제주 도정, 그 다음에 제주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 또 제주 지역 현안들에 대한 그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예, 동네 이야기. 예, 아 동네 그렇죠. 예. 우리 마을 이야기. 읍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일단 참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당시 후보의 득표율은 55.14%였는데. 저희 제주 MBC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55%, 잘못하고 있다가 20.4%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득표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긍정적인 평가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K본부의 조사 결과는 뭐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 아, 그다음에 뭐 한 23.8%가 못하고 있다. 저희랑 뭐 비슷한 수치가 좀 나왔으니까요. 예. 뭐 잘 모르겠다는 21.5%네요. 자, 이 수치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먼저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센터장님부터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 이제 핵심 참모 입장에서는 예. 이제 안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 아니십니까? 저 아니고 예. 아, 아니죠. 예, 리얼미터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추석을 예. 맞아서 예, 예. 양 방송사에 이제 되게 높게 나오니까 예. 상당히 이제 안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조금 지난번 그 다른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았죠. 아, 좀 거기에 위기감이 있었군요. 네, 거기는 또 이제 제주도만 단독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 예. 시도 전부 다 아, 그렇죠, 일괄로 그렇죠. 하니까 예.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등수가. 아,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 올라가서 예. 예. 약간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비교하면은 그게 좀 그렇죠. 가장 무서운 예. 거죠. 변호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수치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취임한 지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났나요? 근데 그래도 됐는데 예. 특별히 도지사의 어떤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별로 없었다. 단 하나가 이제 예. 인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예. 인상이 그래서 거의 그 선거 때 나오는 지지율에 회귀한 거 아닌가 아, 네.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환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딱히 실정할 부분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뭘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다. 인사 예. 말고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오도정 일부에서는 안심한 지표였던 거죠. 리얼미터보다 떨어졌으면 예, 예. 동력이 더 떨어질 건데 예, 예. 반대로 이번 추석 결과는 그래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율까지는 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센터님 미리 여쭤볼게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혹시? 그렇게 제가 네, 영상용으로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면서 예.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이 좀 있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떤 밑그림들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쉽지 않은 과제들이에요. 예, 예. 그게 그래서 진행하다가 우리 표현대로 뭐 쉽게 해서 변죽만 올리고 결과가 예. 안 나온다 그러면 아~ 상당히 평가가 박해질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좀 뭐랄까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될 그런 그 공약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밑그림을 잘못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차라리 이제 그런 주제를 꺼내지 않고 예. 예. 어떤 뭐랄까. 그 실무적인 그 도민들의 생활, 경제 예. 이런데 했으면 더 이제 뭔가 이렇게 아마 이제 오영훈 도지사 본인 자체는 예. 제주도 도정의 그전 전임 도정보다는 좀 더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외적으로 꺼내놓은 거는 행정체제 예.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냈는데 그게 사실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예. 행정체제 개편은 한 1년 안에 그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낸다는 거예요. 용역이고 예. 예. 용역이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참 그래도 좀 잘못한 거 하나 꼽으신 게 인사 문제였습니다. 예. 그 인사를 물어본 그 여론조사 항목이 있었는데 양 행정시장과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는요. 제주 MBC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37.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38.2%,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KBS 제주 결과에서도요. 잘못했다 42.6, 잘했다 36.6, 매우 잘했다 2.2까지 있네요. 예, 이거 합치면은 저희보다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근데 한동안 그 언론에서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인사 문제 관련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비판했죠. 예, 비판을 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판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은 좀 수치가 긍정평가가 좀 높은 편 아닌가요?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 일단은 이제 도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55%가 나왔는데 예. 그 인사라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오고 예. 예전은 비슷하게 나오고 KBS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오고 했던 거는 예.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도민들이 예. 뭔가 아직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어떤 예.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임명된 사람들을 놓고서 이제도 여전히 잘못했다 못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 두 분의 시장님들이나 예.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식의 어떤 행정을 하는 거에가를 예. 보고 예. 그 원초적인 어떤 임명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게 되겠죠. 만일에 어떤 부정적인 잘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아 예. 그럼 이런 겁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 여론조사의 수치가 의미를 하는 것은 이번 좀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그 네. 의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이제 그런 건가요?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저는 되게 잘 나온 수치 같아요 생각보다. 예. 그동안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비판했던 인사에 비추면 예. 저도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예. 좀 관심 깊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이미 결정에 대한 인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예.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같은 100일인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100일 좀 넘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한 달 좀 빨리 됐으니까 한 달 사이에 또 드라마틱한 반전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도전과 관련해서는 예.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것도 역시 뭐 잘하고 있냐 뭐 못하고 있냐 이걸 물어봤는데 제주 MBC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가 7.1%, 잘하는 편이다 48.5%가 나왔고요. 네. 잘못하는 편 14.5, 매우 잘못한다 3.6이 나왔습니다. 네. KBS 제주 결과에서는 절반가량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한 18.9%가 나왔는데 비슷하네요 보니까 저희랑도. 거의 유사한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어서 도정 질문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이. 그러니까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 약간 아직 약하기 때문에 예. 투표할 때도 보시면.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두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센터장님. 일단 초반 상당히 저는 교육감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정책을 떠나서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사라든가 평판 같은 경우에도 예. 뭐랄까 대통합, 뭐 대탕평 예.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좀 형성이 되면서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평가도 좋으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인사와 평판 예. 그 부분에서 생각보다 잘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센터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시기에. 세부적인 예. 정책들은 들어가면 또 논쟁점은 있지만 예,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괜찮다, 예.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것 같고 실제로 예. 이제 별도의 그 조사했던 리얼미터에서 보시면 예. 거의 상위권에서 링크돼 있거든요. 예, 예,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교육감은 아직까지는 예. 잘 버티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임기 초반이긴 한데 예. 교육청 관련해서는 불협 화음은 아직 잘 들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갈등 사안이 대외로 막 유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회적 예. 이슈도 별로 없고 그것도 이제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어쨌든 아니, 이슈를 잘 관리하시는 거죠. 메시지도 잘 관리하시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뭐 저 그 전에 그 대탕평 인사에 대해서 아주 예, 칭찬을 예. 하셨던 적이 있으신데. 아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유배 보내지 않고 당당하게 교육청 본청에 불러셔가지고 함께 일하는 모습은 대단히 놀라운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과 관련된 뭐
김광수 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특별히 이제 기존의 물을 그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원래 지지율에 회귀하는 여전히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운이 좀 좋았어요. 운이 좋다고요? 사건 사고가 없어요. 이제까지. 아. 학생이나 예. 여름철에 이제 어떤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길 수 있으면 사실 행정 책임자가 직접적인 그 책임이 없어도 관리 소홀 예.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저기 좀 좋은 부분이고요. 이제 경제적인 예. 평가의 배경인 것 같고요. 예.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연말이 돼서 결국은 예.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예. 각종 입시의 결과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에 관련된 주변 얘기들이 나올 텐데 예. 그런 얘기가 하면은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 센터장님도 지금 칭찬할 정도로 뭐 탕평 인사니 뭐니 해서 큰 잡음 없이 끌고 가는 부분이 인상적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난 선거 때 보수 교육감의 탄생을 그토록 바라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보수 그때 연합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런 모임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변화를 많이 못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그분들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이게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예전에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갖다가 다시 좀 바꿔주기를 크게 바꿔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정책들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예. 그 어떤 이제 이성문 전임 교육관이 추진했던 예. 그 정책에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폐지시키거나 들어가는 예. 거는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서서히 브레이크 잡고 그렇죠. 있는 식입니까? 네,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으면서 감속.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항상 좀 예. 속도를 늦게 가져가야지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사고가 나거든요. 지난번에 예, 예. 이제 5세 입학 얘기도 아, 예, 예, 예. 섣부르게 뭐 어떤 그 사전 정비 없이 나와가지고 그 당사자 장관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김광수 지금 교육감께서 예. 교육행정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알고서 행동하시는 것 같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입증하면 이제 아이비 학교 원래 예, 폐지론자였었는데 예. 되시자마자는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예. 지역 상황에 맞게 예. 아이비 학교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넓힐지 안 넓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폐지는 되지 않았어요. 폐지는 예. 폐지하면 또 그건 또 예.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 저희가 한번 인터뷰했었는데 저번에 교육감님 예. 넓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아, 예. 예, 본인께서 또 그 부분은 또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못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선거 때는 본인은 사실 이 아이비 교육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입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뭐 예전처럼 뭐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유지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이 교육지원청에서 예. 폐지해 버리면 예, 예. 그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예. 또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번에 아주 네. 그 절대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네. 부분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또 얘기를 한 적은 있어서 이제 그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 두 분 다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사건 사고 없었고 그다음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좀 많지는 않았던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의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예, 성과나 혹은 뭐 좀 패착이 나올 때는 이제 그 부분들이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당장 내년 예산도 다 짜고 있거든요. 예, 예. 그때 나타나는 거죠. 내년 예산 짤 때. 예, 왜냐하면 진짜 완벽하게 네. 본인들의 예산 짜는 거니까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거기에 주요 정책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예. 이제 분석하면서 하나씩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설에 보는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진짜 여론조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입시가 예. 지나가고 그리고 예. 이제 김광수 교육감이 그 입시 지원하는 그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뭐 그게 원활하게 되는지 예. 예. 또 그게 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제가 적어놨다가 설 명절 그 여론조사 때 한번 다시 꺼내놓고 네.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자, 저희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좀 흥미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뽑아왔는데 제2공항 관련돼서 여론조사에 저희 제주 MBC가 여론조사 항목에 집어넣었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K본부는 이걸 안 집어넣었었는데 저희
게 있긴 한데 약간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서 그렇죠. 반대한다가 52.1% 나왔고요.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39.9%가 나왔습니다. 예. 예전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반대 수치가 높아졌고요.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가 3% 늘었고 찬성이 5.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변호사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저는 이거는 어쩌면은 이제 기대가 정부가 바뀌면서 예. 뭔가 이렇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예, 뭐 예. 여론하고는 관계없이 정부의 네.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지지부진한 거를 보면서 예, 예.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어떤 명분, 용기를 더 얻으신 것 같고 예. 그거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수치가 찬성하는 예. 분들이 지금 맥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언제 하긴 하는 거야 하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지에 대한 열의도 그만큼 식어져서 찬성이 5.3%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로 돌아섰기보다는 예, 어떤 예. 어떤 그 열이 아 이거 금방 예.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토부 장관도 전에 이제 도지사 하는 시절에 적극 추진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하나 그 어떤 단계가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나와서 그걸 발표한다는 것도 이제 지지부진하고 돼 있고 예. 어떻게 보완한다는 얘기도 아직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예. 사업 고시도 지금 언제 나오는지 유언하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지지가 예.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센터장님은요? 예. 전체적으로 제2공항에 대한 윤석열 정부나 원희룡 장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반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예. 전체적인 흐름이 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MBC 조사를 꼼꼼히 봤는데 예. 과거에 비하면 오차 범위 내가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오차범위 바뀌어서 예. 상당히 유의미하게 봤고 제가 보도되자마자 열심히 또 퍼날랐습니다. 예. 아 반대하시죠 참 제2공항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지금 증가한 반대가 증가하고 찬성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그 수치다라는 그렇죠. 의미 부여를 하신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찬성이 좀 적극적인 찬성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응답이 좀 늘어났죠. 예. 이제 모른다고 무응답이 좀 늘어났는데 그건 이제 좀 아이고 이제는 좀 말하기도 귀찮다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예, 예.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가 52는 MBC에서 정말 예.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예. 모르시겠지만 뭐 작년에 9월에 조사한 게 49였는데 52로 3% 정도 오른 건데요. 예. 근데 그거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정부의 어떤 스텝이 빨리 되니까 아 이거 반대하면 진짜 예, 예.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강하게 나온 것이 여론조사도 반영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가 좀 다른 곳에서라도 나중에 한번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흐름이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예. K본부에서는 이번에 이 항목이 좀 빠져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 노미 방송사 이제 아쉽다 그러면 안 되니까 K본부에서만 조사한 부분 하나만 또 좀 다뤄볼까요? 예.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KBS에서 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 감사 청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잘했다가 71.5%, 잘 모르겠다 14.6%, 잘못했다가 13.8%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평가는 보수 성향에서 좀 높게 나온 거니까 예, 예. 이 감사 청구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답은 보수 성향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영훈 지사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가 71.5%나 나온 것은 이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오등봉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결론 낸 건 아니고 예. 예. 한번 이게 잘 됐는지 말았는지 판단할 근거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일 것이, 아까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일까 도민들이. 아니면은 그 원희룡 지사 시절에 그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 사실은 이 사업은 예.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 놓고서 이제 이거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보다도 예. 청구를 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또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이 예. 좀 뭔가 특례가 있는 것 같다, 특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는 거라면 아직 그 뭔가 첫 삽을 뜨기 전에 예. 예. 감사 청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이거는 예. 이미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보수 성향에서는 그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했답니다. 조금 좀 원희룡 원래 그 사업을 저 예. 추진했던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예. 어떤 지지의 어떤 여지 영향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싶고 일반적으로는 예. 이런 종류의 예. 질문은 거의 뭐 그거 청구한 거 잘한 거지 무슨 내용인지 한 들었나 보자. 아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K본부에서 답정너 질문을 아 제가 이제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할 얘기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걸 지금 평가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으니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걸 네, 네. K본부에서 정해놓고 좀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답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예, 예. 공원이 현상적으로 눈앞에 보이기 전에 예, 예. 그 어떤 무슨 그 얘기들만 갖고서 그게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기는 어렵죠. 아, 1분밖에 안 남아서 혹시 예. 여기에 대한 반론 있으시면 KBS 대변인 아니지만 예, 10년 예. 넘게 해온 여론조사라서 뭐 그렇게 예. 답정에서 놓은 건 아니고 예, 조사 기법상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의 평가는? 아, 저는 그 부분 동의하는데 일단 예, 예. 질문이 예. 오등범 창반만 물었으면은 사실 결론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오등범 예. 창반을 물어보는 거는 예, 예. 답이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게 결론을 보기 전에 예, 예. 우리가 무슨 도면이나 이제 저기 글만 보고 예. 거기 아, 근데 예. 이게 빈간 특례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예, 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센터장님께서는 어쨌든 답은 얘기하셨지만, 해야 되거든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이제 말씀하시는데. 질문으로 여론조사로서 예. 판단하기는 어려운 항목이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이 공항 얘기 또 민간 특례 사업 얘기 나오니까 좀 길어져가지고요. 저 오늘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뭐,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MBC 조사에 특이한 항목도 하나 있던데 그건 말씀 안 하시네요. 뭐요? 해적 고속철도. 아니 그거를 제2공항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그 좋아하시는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죠. 현덕기 변호사 강원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